니키 씨를 어렵게 모셨는데요. 니키 씨가 예상했던 마니또가 누군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진짜 예상 하나도 못했고 사진 찍어주는 그런 사람을 안 봤어가지고 좀. 아 그러면 니키 씨 말은 제가 이제 니키 씨의 마니또였는데 그걸 전혀 몰랐다는 거죠? 네 몰랐습니다. 제가 숨어서 많이 찍었거든요. 아... 잘 숨어서 이제 구석구석에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그 사진 찍는 곳 옆에 약간 투명문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몰래 찍고 해가지고 네 안 들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전에 마니또 경험 해본 적 있나요? 기억 남는 에피소드라든지 마니또에 관한. 이번 처음이었는데 뭔가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많이 좀 굉장히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서. 저도 사실 마니또는 옛날에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멤버들끼리 하니까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애교가 가장 많다고 생각되는 멤버는? 선우형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셀카를 찍고 계셔가지고 항상 너무 뭔가 귀여운 분위기를 보여주는 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애교가 많은 거랑 네. 귀여운 거랑 좀 다르잖아요. 아 이제 애교가 가장 많은 사람은 선우지만 가장 귀여운 사람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귀염 희승이 형이라고 네? 저요? 네 가끔씩 나오는 그런 귀여운 행동 같은 거를 봤을 때 너무 아 형인데 너무 귀엽다라는 생각이. 반전 매력이 가장 많다고 생각되는 멤버는 누가 있을까요? 저는 제이 형. 무대 위에서는 멋있잖아요. 근데 멋있는데 내려가서는 너무 웃긴 느낌? 뭔가 웃겨서 많이 반전 매력을 갖고 있는 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이랑 많이 친해진 것 같나요? 네 많이 친한 것 같습니다. 가장 잠을 많이 잔다고 생각하는 멤버? 희승이 형. 희승이 형입니다. 하나 둘 셋 탈려있는데 바로 그냥 대답해버리시죠. 아, 네. 한 번 더 해명을 하자면 제가 늦게 자는 거지 많이 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메신저를 가장 많이 보내는 멤버? 선우 형은 뭔가 메시지를 많이 보내는 느낌? 뭔가 너무 편지 쓸 때도 많이 길게 쓰는. 니키 씨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또 전화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오. 전화도 되게 많이 하고 연락도 많이 하는 걸 봤는데 네. 어떤 사람들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가족들이랑 같이 전화는 하는데 그러니까 일본이랑 한국이라서 많이 뭐 멀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힘들 때나 그렇게 가족들이랑 전화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얼굴 중에 가장 네.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이순이 형의 눈입니다. 네. 제가 연습생 때 처음에 희승이 형 봤을 때 엄청 눈이 커더라고요. 너무 커서 제가 봤을 때 아 잘생겼다는 이미지가 딱 인선적으로 많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제 눈을 좋게 봐주셨다니. 이번에는 마니또 텔레파시 테스트를 진행해볼 건데요. 이신전심 게임과 몸으로 말해요 게임을 통해 네. 총 10점 만점에서 저희는 몇 점을 받게 될지 한번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연두색 쪽지 다섯 개 중에서 네. 하나를 그냥 무작위로 뽑아서 진행하면 됩니다. 누구부터? 아, 저. 네, 저. 여름이란 겨울. 하나, 둘, 셋. 겨울. 오! 역시 겨울이죠. 여러분들. 겨울. 여름엔 땀도 나고 힘들고 네. 지치고 근데 겨울엔 또 눈도 오고 네? 추우면 패딩을 입으면 되잖아요. 네, 네. 그 때문에 겨울이 가장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겨울 하세요. 네 이번에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 vs 팥빙수. 하나 둘 셋 아이스크림. 과자 젤리. 하나 둘 셋 젤리.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핫 아메리카노. 하나 둘 셋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먹어본 적이 없는데. 뭐야 왜 뽑았죠?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짬뽕. 와 뭐야 되게 비슷하네. 와 다음으로 몸으로 마리오 게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잠깐만 휴지 휴지 어 휴지 오케이 이거는 쉬워. 강아지. 아 네. 아 쉽다 쉬워. 비행기. 오. 오!
10개 다 맞추겠는데 이거? 네. 파파라치. 마니또. 와우. 아, 이걸 맞췄네.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잠깐만. 엔하이픈. 네. 네, 저희 점수는 10점 만점에 9점이네요. 재밌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팬분들을 위한 촬영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멋진 모습으로 팬분들한테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희승과 니키였습니다. 안녕. 안녕. Like is good too. Subscribe. Yeah, man. And chat us too, please. Yeah, comment, please.